없고 맛있게는 먹고 싶고 이럴 때 제가 깡통을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최양아 씨의 보통 술안주인데요. 예. 여기에는 번데기, 골뱅이, 뭐 이렇게 꽁치. 꽁치. 고등어. 이것도요. 잘 집에서 놔뒀다가 급하게 하나 엄마 나 출출한데 뭐 좀 해줘. 그러면은 갑자기 생물을 해가지고서 손 봐가지고 장봐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이럴 때는요 이거를요 딱 따세요. 따셔. 바로 따요? 네, 바로 따셔요. 꽁치를? 네, 이거 따셔. 메뉴는 뭘로 할 거예요? 꽁치. 꽁치조림. 꽁치조림? 조림은요 네. 이 통조림으로 해도 깡통 통조림에도 정말 맛있어요. 저는 이걸 많이 활용했어요. 예. 돈이 없으니까 제가 사람들은 최양아 씨 돈 많이 벌었지 않느냐 그러는데 참 어려웠어요 여러 가지. 여기 지금 꽁치뿐만 아니라 바로 이거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장에 가면은 예. 이게 이제 얼린 냉동 채소인데요. 냉동. 이거 정말 사요. 3-4천 원이면은 이렇게 푸짐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했죠. 예. 하나하나 사면은 그게 몇만 원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예. 여름철에 이렇게 딱 있으면은 볶음밥해서 드실 때도 손질할 필요도 없고 정말 좋아요. 후루뚝딱. 그리고 여기다가 마늘 있죠? 마늘 좀 넣으세요. 마늘. 마늘 좀 많이 넣으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좋은 고추 넣고요. 파 넣고요. 파. 네. 풍성 쓴 파 넣고요. 저는 저걸 비상용으로 사다 놔요. 그렇지. 그래갖고 저거를 반을 버리고 그다음에 물을 조금 부어요. 그럼 짜지가 않아. 그다음에 거기다 그 약 간장 있죠? 그거를 밥숟갈 하나만 넣어서 이렇게 끓이면 좋아. 아주 간이 딱 맞아. 맛있게. 네. 아까부터 끓이고 있는데 네. 이야~ 마지막에 제가 오, 색깔 좀 봐. 살살살살 이렇게 와~ 그리고 후추 좀 살짝 깨면 야 근데 진짜 5분 만에. 대단한 노력을 들이지 않았는데 오 굉장히 지금 훌륭해요. 예. 안 비려요. 그런 개념을 깨세요. 정말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니까. 진짜 나도. 맛보세요. 저는 여기 뚜껑에 뚜껑 어때요 박영희 아나운서 괜찮아요? 아니, 전혀 같이. 비리지 않고 전혀 짜지 않고 안 짜요. 갈치조림 같이 굉장히 맛있는데요? 맛보기 전에 저한테 왜 이렇게 의심을 했어요? 제가 이거 30년을 넘게 했는데 아유 진짜 이거 내가 좀 너무 맛있어. 괜찮죠? 이거 금방 한 밥에 진짜. 밥도 와. 금방이야. 이 국물에다 밥 비벼 먹으면 입맛 없으신 우리 아기들 어머니들 와. 아유 끝내줘요. 냉동. 아 근데 이거는 진짜 10분이면 뚝딱이에요. 10분이 아니라 5분이면 끝이에요. 5분이면 끝이에요? 네네. 와. 여기다가 감자 있으면 감자 좀 송송 썰어서 넣으면 정말 좋아요. 까리고추 넣어도 맛있고요. 아, 네. 까리고추 좋죠. 네, 까리고추. 네, 정말 맛있어요. 우리 꽁치구이 해보면 정말 꽁치 기름이 잘잘 흐를 정도로 많은 생선이잖아요. 네. 자, 보통 기름 건강에 안 좋아 생각하시겠지만 꽁치 기름 걱정 않고 드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불포화 지방산이거든요. 이 불포화 지방산은 우리 몸속의 혈관을 망치는 나쁜 콜레스테롤은 잡아주고요. 좋은 콜레스테롤 생성은 또 도와줘요. 그래서 현대인들, 특히 포화 지방산 많이 드신, 육류 많이 드시는 현대인들은 이 불포화 지방산 꼭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 때 도전해 보십시오. 도전 네. 네. 클리닉 팽팽 셰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